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3.0에서 나온 MDLX 라이너 그 첫 번째 범블비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3.0 회사에서 나와줬고요. 일단 원작에서 나오는 범블비를 이제 조금 리파인해서 내준 것 같은 친구고요. 이제 XM 스튜디오라는 그런 스태츄 회사에서 나왔던 디자인을 이렇게 가동이 되는 액션 피규어로 만들어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3.0 DLX 라인과는 다르게 크기도 조금 작아졌고요. 합금량도 조금 줄었지만 그만큼 이제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 크기가 7만원대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비싼 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3.0 품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봇의 진심인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계적인 몰드 디테일이라던가 도색이 진짜 로봇에 최적화된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트랜스포머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글루 토이즈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아직 협찬 같은 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 돈 주고 제가 산 그런 제품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3.0 MDLX 범블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 먼저, 제가 원래 박스 잘 안 보여드리는데 블리스터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옆에 설명서가 껴진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박스 크기가 조그맣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 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범블비를 볼 수 있는 박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뭐 이렇게 박스 아트샷, 그리고 여기 옆에 삼지랑 이렇게 방독면 쓴 얼굴이 번갈아 가면서 보이는 이렇게 홀로그램 스티커, 정품 스티커 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뒤에 이렇게 범블비 그려져 있고,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와, 제가 사실 박스 같은 거 잘 안 봐요. 이전에 나왔던 ROTF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박스 확인을 안 했거든요.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별로 중국어밖에 안 적혀 있고 이래서 안 좋아했는데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데에 한글이 들어가니까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총안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3.0답게 드라이 브러싱 느낌. 이런 메탈 느낌을 굉장히 잘 내줬고요. 총 앞부분은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부위인 것 같아서 파손 같은 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총을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조그만 부위에도 이렇게 도색을 굉장히 잘 넣어뒀어요. 진짜 3.0가 로봇 도색만큼은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도색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고 있는 듯한 손가락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틀 마스크를 장착한 범블비 얼굴 들어가 있는데 이 범블비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귀여운 범블비랑은 조금 다른 느낌, 조금 성숙해진 느낌, 그리고 진짜 전투원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게끔 생겼기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바이저 도색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LED 같은 게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이렇게 위로 뽑아준 다음에 볼관절을 교체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목 파츠까지 같이 떼지기 때문에 이렇게 목 파츠 또 따로 빼서 안쪽에 있는 볼관절 체결해주고 안쪽에다가 꾹 껴주면 이런 식으로 배틀 마스크를 장착한 범블비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끼워줄 수 있는 손가락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손가락도 빼주면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관절이 얇아요. 그래서 조금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가지고 놀기 좋아가지고 몇 번 가지고 놀았어도 아직까진 굉장히 튼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까지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야, 진짜 그 귀염귀염한 범블비는 이제 없고 싸움 잘하게 생긴 듯한 얼굴 가지고 있는 범블비 들어가 있고요. 와, 이렇게 군데군데 더럽게 표현한 듯한 도색들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눈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도색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은 티가 나는데 멀리서 보면 잘 티가 또 안 나요. LED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란색 바탕에다가 기름때 효과나 아니면 살짝 더럽힌 효과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진짜 제가 3-0 웨더링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없지도 않은 그런 중간점을 찾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런 도색을 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센스 제품이기 때문에 오토본 마크, 그 다음에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덕트 표현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진하게 먹선 비슷하게 들어간 것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나 팔꿈치, 팔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때 효과들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쪽이나 고관절, 허벅지, 그리고 다리 쪽. 진짜 아니 어떻게 양산품에다가 이렇게 도색을 잘 칠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제품이 막 샘플 같은 거 나올 때 정말 너무 좋았던 점들이 이런 목 안쪽에 기계적인 디테일이나 이렇게 옆구리 쪽에 이런 기계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다리 안쪽에 이 바퀴 숨겨져 있는 거, 진짜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처럼 진짜 디자인을 너무 잘 뽑아줬어요. 조형 자체를. 그 다음에 이렇게 등딱지에, 사실 이런 등딱지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일자로 만들어줘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진짜 무슨 변신할 것처럼 이제 비틀의 뒷부분 모양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같은 부품 들어가 있고요. 이런 허벅지부터 종아리 뒤쪽까지 내려오는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 그 다음에 기름 뺏긴 도색 효과들. 로봇은 이렇게 더러워야죠. 전투의 흔적도 있고, 사실 자동차 로봇 그럼 당연히 기름 투성일 텐데, 그래서 저는 웨더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 MDLX 범블비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3-0답게 가동성은 어지간히 다 넣어줬어요.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360도, 그리고 까딱까딱, 그리고 위아래로도, 아래로도 이렇게 숙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네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목 부품이 조금 그 밑에 있는 볼관절이랑 부드럽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부드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뻑뻑한 볼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다이캐스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볼관절인데 굉장히 뻑뻑하게 잘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어깨 상하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빼주고 이 어깨 부품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 안쪽에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살짝 넣어주고 팔은 진짜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이 생겼는데 이 정도 많이 올라가지는 그런 어깨 상하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갑니다. 여기 팔꿈치 끝에 달려있는 이 부품 먼저 이렇게 내려준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먼저 내려줘야지만 팔꿈치가 이 정도로 접히는 연장관절 가지고 있고요. 이게 끝까지 안 내려오면은 그냥 이렇게 90도 정도로밖에 안 접히고 이 상태로 올라가려 그러면은 또 안 접히거든요. 여기 걸려서. 그래서 여길 먼저 이렇게 가지고 와주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팔꿈치는 이 정도 많이 접히는 관절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확 꺾거나 하는 그런 관절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여기 뒤에 살짝 이 회색 부품이 연장되면서 허리 이렇게 살짝 숙여줄 수 있어요. 원래 3-0가 조금 척추에 진심인 회사였는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많이 꺾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허리의 메인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부드러워져도 관절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네요. 안에는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어서 관절 자체는 막 가동성이 엄청 확보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유로운 편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살짝 빼줄 수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 여기 볼관절로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스커트는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볼관절로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잘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파손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은 쉽게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커트 살짝 치워주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관절로 밑으로 이렇게 땡겨올 수가 있어요.
얘네 진짜 볼관절로 별짓을 다 하네요. 그래서 원래 이게 다리 밑이고 볼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으로 연장 비슷하게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찢기, 다리 뻗는 건 이 정도 올려지고요. 그리고 뒤로는 여기 스커트 부품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꺾어지는 구조 되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쫙 뻗어줄 수 있습니다. 야, 볼관절이 이렇게 연장식으로 되는 거는 진짜 조금 신기하네요. 그만큼 조금 여유분을 많이 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닿는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리고 두 번. 야,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요새 3-0에서 나오는 피그제로 그 나루토 너무 사고 싶거든요? 아, 근데 가격도 가격이고 또 한국으로 직배송도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무릎은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관절이 조금 부드러워요. 막 낙지는 아닌데 그래도 다른 관절보다 조금 부드럽지만 고정은 되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앞으로 빼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고요. 이거를 앞으로 안 빼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걸려버리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빼준 다음에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꺾을 때는 살짝 뒤로 빼주고 요정도. 아, 엄청 많이 꺾이는 관절은 아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요정도 꺾어줄 수 있고요. 안쪽 꺾는 관절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옆으로 요정도. 아, 회전 관절은 있는데 부품들이 걸리기 때문에 회전이 막 엄청 스무스하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1 해즈브로, 그 다음에 3-0 마크 딱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87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1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가성비 끝판왕, 진짜 국내에 3-0를 진짜 많이 알린 제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시절 3A로 나왔던 범블비 무비 영화에서 나왔던 범블비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깨알 자랑 한번. 아, DLX 라인인데도 빨간불. 야, 이거는 커스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포머 G1 마스터피스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 제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크기가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형은 이 제품을 많이 따라해줬겠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작다고 소문난 UAG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3-0 MDLX 라인 범블비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DLX 라인으로 또 옵티머스 프라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제품도 기대가 많이 되고 합금도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주요 관절 부위들 이제 뭐 안쪽에 있는 볼관절들 이제 합금으로 체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 관절은 파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무릎 쪽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 부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알던 범블비랑 다르게 이렇게 막 되게 센케처럼 나온 디자인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역시 뭐 3-0만의 도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웨더링 도색들 잘 해줬고요. 그래서 작은 크기라서 진짜 그냥 컴퓨터 앞에다 두고 딴짓하면서 이것저것 할 때 만지작거리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 그리고 좋은 관절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크기에서 이런 관절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건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관절들을 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 전에 받을 수 있게 빠른 배송 도와주신 이글루토이 매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0 제품들 좋아하시고 뭐 DLX 라인이 가격 부담이 조금 있으셨다 하면 진짜 MDLX 라인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3-0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 자그마한 제품들도 진짜 퀄리티 있게 내주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3-0는 조금 믿고 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지없이 뭐 걱정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았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3-0 MDLX 범블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